안녕하세요. 감자공주 이모예요. 이모 목소리 들려요? 이모 목소리 들리면 소리 난다고 이야기해주세요. 아, 이제 들려요. 아, 그렇구나. 친구들 반가워요. 오디오 잘 들려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잘 들리시죠? 네, 태희님도 오셨고 소유리도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이모가 채팅창을 커다랗게 해놓고 우리 친구들 그 이름 불러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채팅 창에서 열기. 네, 안녕하세요. 네, 김사랑 등장. 김사랑 등장. 사랑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야지.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네, 자, 우리 친구들 이모가 이름 불러줄게요. 정민아, 하영아, 오랜만이야. 반갑습니다. 네, 김현성. 현성이 왔구나. 안녕.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진주님, 진주야 안녕. 사랑이가 잠시 후에 핫케이크를 만들 예정입니다. 혜리야, 혜윤아 안녕. 자기 댓글로 지나간 친구들은 다시 올려주세요. 가윤아 안녕. 밥 잘 먹고 왔어요? 이모는 너무너무 반가워요. 네. 이거 뭘 맞아? 맞아요. 먹어도 돼요. 아니에요. 보리차예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유선님. 안녕하세요. 유선님. 유승이도 왔구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은우야, 지우야, 안녕. 사랑이 안녕 하는데? 친구. 우리 같은 반 친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서, 윤아도 보고 있어요. 안녕. 윤아야, 윤서야. 우리 아들 강주원 이름 불러드려야죠. 주원아 안녕. 안녕. 사랑이 보고 싶어서 유튜브로 왔어요. 고맙습니다. 성진님. 네, 그 다음에 한성님. 네, 전화번호는 엄마가 알고 계실걸요? 그 다음에 지우가 있었어요. 맞아요. 지우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희, 태연이. 안녕하세요. 태희야, 태연아. 반가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네, 오디오 잘 들리고 찐팬 이현이도 듣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제로샤님이 오늘 생일이라 그랬어요. Happy birthday to you. 사랑아, 이거 곶감인데 벌써 등장? 네, 사랑이 안녕. 네, 그 다음에 칙칙폭포 기차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지승님 오셨어요. 윤서야 안녕. 윤서 왔구나.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도현아 안녕하세요. 도현이 안녕. 임도현. 그 다음에 연서, 예서 왔구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자공주 이모예요. 네. It's yummy. It's yummy. 뭐 먹고 있어요? 지금 딸기 먹고 있어요, 사랑이. 네. 윤서, 메밀전 5장 먹었어요. 우와, 맛있었겠다. 맛있었겠다. 이모는 메밀 되게 좋아하는데. 메밀국수 엄청 좋아해요, 이모. 감자공주 찐팬 정빈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모도 정빈이 찐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 댓글이 엄청 빨리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상경초등학교 1학년 변지우. 이모도 우리 지우 사랑해. 그 다음에 박소연님. 정빈이구나. 아, 정빈이 이모 찐팬이라고 다시 한번. 네네네. 감자공주 이모,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오, 현성아 멋있네. 할머니죠. 맞아. 감자공주 할머니 왜 안 나오나요? 아, 있잖아요. 오늘 감자공주 할머니는 저 은평구에 있는 할머니 댁에 지금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랑 이모랑 진행할게요. 할머니 보고 싶죠? 할머니. 네. 감자공주 뭐 먹었어요? 이모, 아직 저녁은 안 먹었어요. 이거 끝나고 먹으려고. 너무 바빠가지고 못 먹었어요. 네네, 조금 있다가. 네, 그 다음에 진주님 통통 튀는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사랑이도 좋아요. 보고 싶었어요. 조금만. 네. 들자. 가윤이 갈비찜 먹었구나. 매운 고등어도 먹을 수 있어요? 우와. 좀 있다, 좀 있다. 그 다음에 파인반 이연서, 해솔반 이예서. 안녕, 연서야, 해서야, 안녕.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유승인데 오디오 클립이랑 유튜브만 해요? 아, 그렇죠. 지금 이모가 라이브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채널하고 유튜브에서 하고 있어요. 또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가오나, 기전아, 기려야, 기쁨아, 안녕, 안녕. 너무너무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사랑해. 그 다음에 민준이랑 민호는 카레 먹었구나. 잘 먹었네. 맛있었어요. 네. 모자, 아, 모자. 자, 친구들, 이게 지금 뭘까요? 사랑이 손가락에 끼어있는 산딸기. 산딸기 모자. 사랑이 언니 스타일 바뀌었어요? 네, 오늘 조금 헤어스타일 좀 새로운 스타일로 묶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유나는 오늘 저녁에 만두랑 단무지 먹었어요? 우와, 맛있었겠다. 이모는 맞아요. 찐만두도 좋아하고 군만두도 좋아해요. 맛있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영미쌤 입장하셨습니다. 아 영미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어? 우리 용은이 오빠의 영미쌤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민준이가 이모 사랑한대요. 고마워 민준아. 이모도 우리 민준이 많이 많이 사랑해. 영미쌤이 누구? 네, 왜 수학선생님 영미쌤. 그 다음에 정민이가 엄청 보고 싶어 했어요. 정민아 고마워. 이모다. 이모도 우리 정민이 진짜 만나고 싶다. 그치? 그 다음에 또 감자공주 이모 아기 셋째 아기 없는데? 이모 아기 두 명밖에 없는데? 소율이 미역국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이모도 미역국 엄청 좋아해요. 사랑이는 라면 먹을 때 미역국 라면을 제일 좋아해요. 네. 그 다음에 윤성아 이모 보고 싶었구나. 2주가 너무 길어요. 미안해요. 그래도 우리 2주 만에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다. 그지? 사랑아 이거 좀 이따 안 가 우리? 이거 좀 이따 오마이갓. 네네네네. 그 다음에 자장가 동화 듣다 잠이 들었는데 네, 맞아요. 네, 수현님, 임수현님. 네, 반갑습니다. 내일 꼭 이야기 해주세요. 아기들 언제? 자라보죠? 언제? 좀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에요. 언제? 동화 읽고 나서 해야지. 요리 프로그램 아니잖아. 조금 이따가, 그지? 사랑이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우리 재밌게 같이 할 수 있지, 그지? 우리 친구들이 엄청 많이 사랑이 보고 있는데, 그지? 이따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사랑이가, 여러분께 좀 이따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보여드린답니다. 완전 기대되죠? 네. 맞아요. 선생님한테 말했죠. 맞아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정민이 돈데 신부에 푹 빠졌어요. 반갑습니다. 재밌죠? 이모 동화. 그 다음에 민준이 민호도 망고 먹었어요. 잘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은혜랑 은혜 엄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왜 라이브를 일주일에 한 번 해요? 그게 아니라 라이브를 2주일에 한 번 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은혜도 미역국 좋아하는구나. 하랑이 미국에서 듣고 있어요. 하랑아 하이 굿모닝인가 굿이브닝인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 하랑이는 미국에서 듣고 있어요. 반가워. 네. 그 다음에 이모는 뭐 하는 걸 하자? 이게 뭐야 태희야? 자 태희님 네 재밌습니다. 이모 완전 팬이에요. 진주님 고맙습니다. 네. 이름이 진주야?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랑아 안녕 하는데 하랑이 언니가 안녕 하랑 사랑아 안녕 하는데 사랑이보다 나이 많지. 우리 사랑이 영어로 한번 인사해볼까? Hi. Hello, my name everyone. My name is Sarah. Hello everyone. 발음 좋은데 너 왜 그래? 얘 발음 되게 좋아요 사실은. 아 미국은 지금 새벽이구나. 그 다음에 어제도 감자공주 들어주신 박수키님 고맙습니다. 수키님. Hello everyone. 지금. 네 지금.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댓글 달아주신 오! 네. 오! 볼게요. 이거를 청국장이셨구나. 청국장. 이현이는 청국장 먹었어요. 우와. 그 다음에 송현정님 민준이 유치원에서 피자 만들기 하고 엄마랑 동생이랑 마카롱 만들기 했어요? 집에서? 하물며 집에서 심지어 마카롱을?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모는 못 만드는데. 그렇구나. 하랑이 10살이에요. 3학년. 그치? 엘레멘터리 스쿨 다니고 있죠? 네. 정빈이도 영어 공부 자, 열심히. 호랑이와 곶감 라이브입니다. 네. 호랑이와 곶감 라이브에. 곶감. 곶감. 사랑아. 이렇게 너 수프 하면 어떡해. 정신이 없네. 그 다음에 정민이도 주방에서 핫케이크를 찾아왔어요. 어머머머머 어쩜 좋아 귀여워요. 그 다음에 송소율 송시율 이름 불러주세요. 소율아 시율아 이름이 정말 예쁘다. 네 그 다음에 지오나 반가워. 지온이도 재밌게 우리 라이브 들어보자. 그 다음에 오늘도 네네 이거는 모르겠고 하랑이 피아노 잘 치는구나. 나도 잘 보고. 하랑이도 피아노 잘 치는데. 나도 치고 싶은데 이걸 가져가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지금 여기 다 세팅됐는데 가져가면 또 끊기죠. 다음에. 하랑이도 사실은 피아노 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모도 지금 피아노 연습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진주님 여기 창원에 이번 토요일에 슝슝통통 놀이터 개장해요. 재밌게 놀고 오세요. 이름이 진짜 웃기다. 그 다음에 해리가 맛있겠대. 그 다음에 유진님 감사합니다. 지유라고 불러주세요. 지유야 고마워. 맛있어, 반가워. 응? 네 그 다음에 이현이는 감자공주 자장가 동화 밤에 꼭 듣고 자요. 고마워요. 재밌게 듣고 오늘도 꿀잠 자자. 네. 그 다음에 나윤이는 월남쌈 먹었어요. 오 그렇구나. 언니는 뭐 드세요? 사랑이 언니 뭐 드세요?
저녁에 뭐 먹었지? 사랑이도 그러고 보니까 아직 저녁을 안 먹었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도경아, 도훈아, 안녕. 아기 돼지 삼형제 좋아해요? 고마워요. 어머, 어머머, 세상에. 우리 작은 아빠하고 작은 엄마가 지금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아, 작은 아빠, 작은 엄마. 수술 잘 하셨어요? 네, 건강하시고. 작은 엄마가, 작은 할머니가 수술하셨대. 뭐, 며칠 전에 무릎 수술. 빨리 나으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조만간 또 봬요. 우리? 그 있잖아요. 캐나다 할머니. 캐나다 할머니. 네, 그 다음에. 네, 곱슬이네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본어 강의하실, 이모가 강의할 때부터 들으셨어요? 그렇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EBS에서 일본어 회화 TV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알았어. 야, 너 안 튀지. 안 튀지. 알았어. 좀 이따가. 네. 그 다음에, 네. 유나도 피아노 잘 쳐요? 유나도 좋겠다. 네. 그 다음에, 감자공주 할머니가 지금 댓글을 주셨어요. 김영자 숫자님. 여러분 모두들 안녕하세요. 난 감자공주 이모 할머니예요. 사랑이도 안녕? 이러면서. 유튜브로. 감자공주 할머니. 네. 할아버지, 아빠도 잘 계시죠? 근데 네. 이거 할머니 아닌 것 같아. 맞아요. 맞아. 여기 맞잖아. 김영자 숫자. 할머니 성함이잖아. 근데 이거. 네. 가훈아, 기전아, 기려야, 기쁨만 재밌게 들어. 우주라고 했잖아. 아, 할머니가 잘못 쓴 거지. 그 다음에, 네, 현성이도 이모 좋아한다고 자꾸 하트를 날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현성아. 네. 그 다음에, 너무 재밌고 예쁘게 잘해서 우리 손녀가 너무나 좋아해요. 작은 아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패밀리 게더링입니다. 네, 해리도 피아노 치는구나. 네, 그 다음에, 심지어 잘 친대요, 해리는 피아노를. 그 다음에 하나 언니 동화도 맞아요. 하나 언니 동화도 재밌죠. 맞아요. 정말 재밌게 읽어주시죠. 저 창작도 많이 하시고. 네. 사랑이 텐션 짱입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호랑이와 곶감 동화를 잠시 후에 읽을 거예요. 한 8시 20분 정도 읽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정빈이도 이모 사랑해요. 이모도 정빈이 사랑해요. 네. 그 다음에 이현이는 축구학원 다닌대요. 와우, 멋지다. 축구 잘해요, 친구들? 안녕. 안녕. 네. 지금 뭐 떨어지고 난리 났는데. 모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사랑아, 이거 재밌는 거 가르쳐줄까? 펜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다 있잖아. 손에다가 이렇게 이모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친구들. 잠시만요. 아, 너무 귀여워. 어떻게, 잘 보이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딸기입니다. 저는 산딸기 모자를 쓴 딸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보이나? 엄마, 유성매직으로 하면은? 유성매직으로 엄마 손에 칠하라고? 응. 아, 이렇게도 보이는데? 이렇게도? 친구들 보이죠? 더 진하게 할까? 네, 그럴게요. 재능동화구연 TV에도 많이 나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 이모가, Hello, everyone. Everyone. 잘 안 보이네. 노야말로 유성매직으로 해야 되겠다.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지우야, 은우야, 이모가 또 이름 불러줄게요. 고마워. 네. 그 다음에, 사랑아, 줄넘기 같이 하자. 이랬는데? 여기? 누가? 지우랑 은우가? 이 창환이 고맙습니다. 사랑이 줄넘기 엄청 잘해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귀엽다. 코도 그렸어? 이비야, 코야, 코. 안녕하세요. 이름 뭘로 할까? 엄마 여기. 산딸기 모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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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산딸기 철입니다. 요새 산딸기가 제철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딸기가 좋아요? 산딸기가 좋아요? 딸기. 딸기, 그냥 딸기. 용은이 오빠는 산딸기를 엄청 좋아해요. 사랑이 오빠가 있어요. 이모의 아들. 용은이 오빠인데 지금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산딸기 완전 좋아해요. 네, 그 다음에 빨리 동화 듣고 싶어요, 스키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서야, 이모도 사랑해. 그 다음에 유선님은 피아노, 체린이 30. 오, 와, 엄청 잘하네. 소나틴에도 치고, 윌러, 반주, 소곡집. 와, 피아니스트인가 봐. 아니야. 아니야? 체린이 30 엄청 쉬운 거야. 아, 진짜예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잘 칠 수 있는가 봐요. 엄마보다 더 쉬운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사랑아, 여기 태희 언니가 사랑이한테 인사하는데? 사랑이 오빠 몇 살이냐면 지금 5학년이에요. 12살. 안녕했잖아. 안녕했죠요? 맞아요. 네, 라이브 때문에 정빈이가 목요일이 기다려진대요. 정빈아, 고마워. 이모도 엄청 엄청 기다려져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친구들 정말 반갑고요. 제루샤님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렌지는 맛있고. 오렌지는 맛있고. 아, 그리고 맞다. 시드니에 사는 김아인 어린이가 있어요. 아인이 지금 시차가 안 맞아서 아마 라이브 못 볼 것 같은데 영어 이름은 클레어래요. 아인아 반가워. 감자공주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 네. 그 다음에 아, 또 우리 친구들 이름 올려주면 이모가 이름 불러줍니다. 줄넘기 할 수 있어. 네, 줄넘기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아, 엇걸어 걸어뛰기 맞죠? 오, 우리 사랑이는 줄넘기 다니는데 굉장히 줄넘기를 좋아하고 연습을 많이 하니까 요즘 많이 늘었어요. 네, 맞아요. 네, 하랑님도 엄청 피아노 연습 많이 하네. 엘리제를 위하여도 칠 수 있어요? 와, 멋있다. 네, 진짜 명곡이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이모가 오늘 준비한 동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사랑하는? 오렌지, 오렌지. 자, 오늘은 이모가 전래동화를 준비했어요. 전래동화를 준비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잠시만요. Hello everyone. Hello everyone. Hello, Hello everyone. Everyone. My name is Sarah. 오. 네, 또. Good morning. Good morning. Hi. Hi. Hello. Hello. Hello everyone. Everyone. 사랑이가 외우잖아. 그 위하여 스피치 있잖아. 스피치. 볼까요? 잠깐만. 我想我很辛苦. 谢谢你们. 成为我的爸爸妈妈.爸爸妈妈. 어머나. 我爱你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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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one. 我爱你们 everyone. 사랑아, 그 딸기가 중국말로 뭐예요? 차오메이. 차오메이. 그 다음에 또 아는 거 뭐 있어요? 과일 이름? 채소 이름. 채소 이름 뭐 하는지? 귤이. 귤이. 귤이는 오이. 오이. 일본 말로 귤이는 오이라는. 아니야, 중국어로도. 중국어로 오이가 귤이에요? 엄마가 일본 말로 가르쳐 준 것 같은데? 그래, 뭐 그렇다고 해. 알았어. 아니야. 네, 나꺼. 그 다음에, 아, 잠시만. 한유리님.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퓨리, 알겠어요. 네. 한유리님, 안녕하세요. 제루사님, 야코. 네. 자, 이모가 지금부터 동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 오늘의 동화는 호랑이와 곶감이라는 동화인데요. 시작해볼게요. 옛날 옛날 깊은 산 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오흥 하고 울면 모든 동물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요. 어느 날 밤 호랑이는 배가 고파서 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오흥, 배가 고파 죽겠네. 오늘은 도실 살찐 돼지를 잡아먹을까? 아니면 송아지를 잡아먹을까? 배가 고픈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이리저리 먹잇감을 찾았어요. 호랑이가 외딴 초가집을 지나려는데 이게 웬 떡이에요? 외양간에 토실토실 살찐 송아지가 자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는 입을 쩍 벌려 송아지를 물어가려는데 방 안에서 으앙! 하고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호랑이 간 떨어질 뻔했네. 아기가 어찌나 크게 우는지 호랑이는 깜짝 놀라 납작 엎드려 있었어요. 되어 있었어요. 다음. 그런데 호랑이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가 씩 웃었어요.
그 녀석 울음소리 한번 우렁차다. 울음소리가 큰 걸 보니 토실토실하겠는걸. 이 녀석을 잡아먹어야겠구나. 흥! 호랑이는 살금살금 방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방문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다음 어떻게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지금 뚝 떨어졌어요. 잠시만요 우리 친구들. 이모가 다음 그림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왜? 왜? 방 안에서 아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가 얼른 뚝 하렴. 엄마가 만난 엿줄게. 울음 뚝. 아기 엄마의 말에도 아기는 앙앙 울었어요. 아가야 얼른 뚝 하렴. 지금 밖에 늑대가 왔어. 아유 무서워. 얼른 뚝. 그래도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가야 지금 밖에 호랑이가 왔어. 아유 무서워. 뚝. 아기는 울음을 멈추기는커녕 더 큰 소리로 앙앙 울었어요.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호랑이는 몹시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저 아기는 내가 무섭지도 않다. 나를 보면 숲속 동물들은 벌벌 떨며 도망가기 바쁜데 저 녀석은 나를 무서워하지를 않네. 자존심 상해. 당장 잡아먹어야겠다. 흥! 호랑이는 벌떡 일어나 막 방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아기 엄마의 말이 들렸어요. 옛다 곶감이다 곶감. 그 말에 시끄럽게 울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곶감! 곶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길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친 걸까? 호랑이는 겁이 덜컥 났어요. 호랑이가 왔다는 말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던 아기가 곶감이라는 말에 울음을 그쳤으니 곶감이 무섭기는 무서운 놈인가 보다 한 것이지요. 안 되겠다. 곶감을 만나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지. 흥! 곶감 소리에 겁에 질린 호랑이는 살금살금 뒷걸음질 쳤어요. 그때 무언가가 털썩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어요. 호랑이는 자기의 등에 올라탄 것이 곶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에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흥. 호랑이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은 곶감이 아니라 도둑이었어요. 담을 넘어 뛰어내린다는 것이 호랑이 등에 내린 것이지요. 소 등인 줄 알고 올라탔던 도둑은 자기가 올라앉은 것이 호랑이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 울상이 되었어요. 호랑이는 도둑을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후, 이놈의 곶감아 제발 떨어져. 어후, 어후. 호랑이는 곶감을 떨어뜨리려고 있는 힘을 다해 산길을 달리다 빙빙 돌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기도 했어요. 이리 쌩 저리 쌩 빨리 달렸지요. 호랑이 등에 탄 도둑은 도둑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를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호랑이 등에 찰싹 달라붙었지요.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이고. 호랑이는 밤새도록 달려서 기진맥진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요. 도둑은 호랑이를 붙잡고 있느라 녹초가 되었지요. 호랑이가 커다란 나무 밑을 지나자 도둑은 훌쩍 뛰어올라 나뭇가지에 매달렸어요. 살았다! 10년 감수했네! 아이고, 이제야 곶감이 떨어졌어. 아이, 정말 죽을 뻔했어. 흥. 지친 호랑이가 숨을 헐떡이며 앉아 있었는데 숲속의 동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토끼, 다람쥐, 잠시만요 친구들. 토끼, 다람쥐, 사슴, 너구리, 생쥐, 참새, 제비도 모여들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호랑이님, 저는 토끼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센 놈이 있었어. 그게 누군데요? 바로 곶감이란 놈이란다. 동물들은 서로 네, 다음 그림 보여줄게요. 동물들은 서로 쳐다보며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호랑이를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곶감이다! 곶감! 곶감이 나타났다! 호랑이는 곶감 소리를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쳤어요. 꽁지가 빠지게 쏜살같이 도망친 호랑이를 보고 동물들은 까르르 깔깔깔 웃었대요. 네, 오늘의 동화 끝! 이제 팬케이크 만들게요. 네, 우리 친구들 아, 연우도 왔구나. 연우야, 잘 듣고 있어요? 고마워. 네. 네.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기다릴 만큼 기다렸대요, 사랑이가. 알겠습니다. 이 곶감은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죠, 그죠? 네, 친구들. 아, 오늘 호랑이와 곶감이라는 동화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모가 진짜 곶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곶감. 여기 하나는 벌써 사랑이가 먹었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리뷰는 해야지. 리뷰해야지. 알았습니다. 핫케이크 만들겠습니다. 잠시만. 아니. 아, 네, 알겠습니다. 케이크!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곶감 보여줄게요. 곶감. 곶감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요즘은 사실 간식이 너무 많아서 사실 곶감 줄게, 뚝해! 이러면 울다가 멈추는 아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옛날에는 막 조선시대 막 이럴 때는 과자가 없으니까 초콜릿도 없었고 그러니까 막 이런 엿이라든가 뭐 이런 그 곶감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최고의 간식이었대요. 아 맞다, 그 감자공주 이모의 아버지 아빠도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 곶감을 아주 맛있게 간식으로 드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자 오늘 곶감 가져왔는데 이모가 곶감 한번 먹어볼게요. 네, 무슨 맛일까? 냄새는 곶감의 냄새예요. 뭐 어떻게 표현해 볼까? 약간 달콤하면서도 약간 시큼하면서도 뭔가 그 사랑이가 한번 표현해 볼래? 곶감의 냄새? 우리 친구들은 곶감의 냄새를 약간 신데. 신데. 아. 약간. 아, 하리나 서아야 안녕. 약간 반가워. 그 근데 약간 띵 냄새가 나는. 무슨 띵 냄새가 난다고? 응. 띵이라는 건 뭔가요? 사랑 씨? 띠용. 띠용. 띠용 냄새? 띠용 냄새. 혹시 똥? 맞아. 아니야. 이거 무슨 똥 냄새가 나 곶감에서.
말도 안 돼. 아니야, 약간. 약간? 약간 난다고요? 아, 그렇구나. 네. 어? 잠시만. 김근수님 들어오셨습니다. 김근수님. 노르웨이? 노르웨이? 김근수님. 김근수님. 친구들, 김근수님 유튜브로 지금 노르웨이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 김근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아빠! 우리 아빠. 근수씨, 사랑합니다. 지금 운동하러 가서 라이브를 보고 있나 봐요. 안녕. 재밌게 운동하고 와. 하랑아 이모도 하랑이 너무너무 사랑해. 고마워. 이모 미국 가면 한번 만나줘.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우 친구도 왔네. 연우는 내 친구예요. 아, 그렇구나.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 이모, 아, 이, 엄마 곶감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고 하자. 알았지? 곶감 먹어보겠습니다. 얼른. 아, 아. 달다. 맛있어. 씨. 씨는 100%야, 씨. 맛있어요. 곶감의 이. 달달한. 보이시나요? 이 달콤한 이. 그게 맛있어. 속살. 씨가 있어. 되게 부드럽고. 호랑이가 바보같이 곶감이 무서운 괴물인 줄 알고. 그냥. 사랑아, 이제 그만 먹어야지. 몇 개째 먹는 거야? 칼로리 많이 높아요, 이거. 연기. 친구들도 다음에 곶감 먹어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먹어보세요. 느밍님 저녁 먹었는데 먹고 싶어요? 네. 아, 여기 누구 김근수님. 김근수님 안녕하세요. 하랑이 하랑님이 댓글 올려주셨네. 김근수님 언제 한번 출연하시죠 라이브? 네. 그 유익한 안과 정보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얼른 만들어. 알았습니다. 자, 그럼. 자, 이제 곶감으로 팬케이크를 만들어. 네, 잠시만요. 지금부터 팬케이크를 사랑이가 만들어서 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세팅 좀 하겠습니다. 세팅. 잠시만요. 세팅을 하겠습니다. 친구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세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갑자기 이모 라이브가 요리 방송이 되어버렸는데요. 잠시만요. 친구들, 이걸 카메라를 조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초록색으로 할래. 아, 그러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네. 자, 불은 위험하니까. 꿀. 네. 꿀. 네. 불은 위험하니까. 부모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은 위험하니까 잠시. 엄마 먼저 계란물. 계란물,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물을 조금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잠시만 근데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 기름이에요, 기름. 그죠? 기름. 기름입니다. 위험하니까 불은 항상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친구도 혼자 이런 거 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친구들 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친구들 아, 네. 어떠만 사랑님 조금 이쪽 가까이 와주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우리 여기에 내가 네. 쉐키 쉐키 쉐키. 자, 이렇게 여기다가 계란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삶았어? 안 삶은 거지. 날계란입니다. 자, 친구들 잘 사랑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맞지? 이런 거 아니야? 옳지. 계란을 오 와우 와우. 박력 있게 계란을 하나를 터뜨렸습니다. 네, 사랑이가 저기 휴지 좀 가져다 주실래요, 사랑님? 아, 잠시만요, 친구들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내가 한번 싸먹어보겠다. 아, 네. 계란을 풀어주시겠습니다. 사랑님께서. 자, 손 닦고. 자, 지금 여기 그 잠시 후에 굽기 위해서 후라이팬을 살짝 네, 데우고 있고요. 어디 이거 저을 거 없어? 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우유를 넣어야죠. 우유? 우유를 넣고 섞어? 우유 넣고 섞어야죠. 우유를 넣는데 잠시만요. 여기 레시피를 보니까 이게 지금 양이 꽤 많아요. 500g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반만 하려고 해요, 지금. 아니, 여기 우유. 네, 그러니까 우유 몇 그램이에요? 270ml죠? 270ml의 절반을 우리가 쓸 거니까 135ml만 우유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우유는 내가 마셔. 네네네. 135ml 갑니다. 자, 100을 지나서 150?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죠, 요만큼? 네. 네, 여기다가 우유를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우유 넣었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핫케이크 가루. 핫케이크 가루.
아, 숟가락이 하면 되죠. 자, 흑가루를 절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거는 잠깐만요, 친구들. 이거 계량컵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모 그 그냥 대충 이모의 감각으로 이만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주세요. 아, 손 만지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할게요. 아, 뭐야? 네, 밀가루가. 자, 핫케이크 믹스를 간을 넣었습니다. 오, 달콤한 냄새. 달콤한 냄새 나요? 아, 진짜? 아, 진짜네. 자, 숟가락으로 고르게 저어주세요. 자, 요리하는 김사랑. 엄마는 요리 보조. 네, 감자공주 이모의 그. 맛있긴다. 네, 자, 맛있게 섞어주세요, 라이브에서.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레시피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사랑이와 감자공주 이모는 핫케이크를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여기 후라이팬에 불을 조금 올렸어요. 제가 여기다가 기름을 살짝 둘러서 잠시 후에 숟가락으로 해야겠지? 여기서 맛있게 핫케이크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모 별거 다 해보죠. 사랑이 덕분에. 네. 이렇게 하고요. 네, 기름을 둘러서 지금 팬을 달구고 있어요. 네. 지금 잘 반죽되고 있나요? 네. 네. 맛있게 해주세요. 보세요. 조금 앞에 보여줄까요, 친구들한테? 엄마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핫케이크 가루를 믹스 했습니다. 아, 믹스 잘했나요? 조금 더 고르게 섞어준대요. 그 다음에 감자공주 이모 이루리예요. 이모 목소리 들으면서 자요. 아, 루리야, 안녕.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듣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네. 네, 그 다음에 맛있겠다 했어요. 하랑님이. 김지원님 화이팅! 진주님도 핫케이크 먹고 싶어요 해줬어요. 네. 불을 좀 끄고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팬이 뜨거우면 핫케이크 금방 타버릴 것 같아요. 그죠?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잠시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쓰면. 맞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지금 또 우리가 준비한 메이플 재료는 메이플 시럽.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산딸기. 토핑인데 산딸기가 있었는데 산딸기를 사랑이가 아니야 벌써... 실종이야. 실종됐답니다. 여기 하나 있습니다. 사실 아까 다 먹어버렸어요 사랑이가. 그 다음에 버터도 가져왔어요. 이모는 버터 올려 먹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네, 자 그럼 우리 후라이팬에다가 맛있게 한번 팬케이크를 핫케이크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위험하니까 엄마. 아, 네네네. 이거는 위험하니까 부모님. 엄마 부모님이 한 숟가락 어, 그렇게. 이렇게 작게? 응. 이렇게 작게? 응. 아, 잘 안 보이는구나 친구들이. 잠시만요, 이따 하고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핫케이크. 아, 사실은 팬케이크를 사려고 그랬는데 잘 핫케이크도 맛있죠, 그죠? 동그랗게 이렇게 조그맣게 미니 핫케이크를 여러 개 만들어 보도록. 엄마, 근데 이게 하겠습니다. 모자라. 뭐가 모자랄까요? 이게 공간이? 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하면 다섯 개 정도 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마, 그게 아니라. 네. 이거를. 네. 조금 하고 나중에 또 만들면 돼.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조금 묽은지 약간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길쭉한 핫케이크가 됐는데? 이대로도 맛있을 것 같아. 그지? 맛만 좋으면 된대요. 아, 맛만 좋으면 된대요. 아, 사랑이가 맛만 좋으면 된대요. 자, 기름도 옆으로 살짝. 네. 이렇게 해서. 약간 묽은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아, 여기 자리가 났으니까 하나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몇개 조금 봐가면서 하면 돼요. 아, 봐가면서 하면 돼요. 동그랗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금 굽고 있어요. 팬케이크. 나 연결되고 있는데? 잠깐만. 쏘리. 니네 붙으면 안 되거든? 얘들아. 어, 야, 이거 탈락해. 잠깐만요. 얘네들이 탈 것 같아. 맛있게 구워졌다. 맛있게 구워졌어. 와! 어떻게? 짠! 짠! 어머, 어떻게? 진짜 맛있게 구워졌어. 와우! 와우! 친구들, 지금 여기 후라이팬에서 이렇게 구워지고 있어요. 핫케이크. 얘네들 이거 밥 만들면 엄청 맛있겠다. 그지. 와우. 모양이 조금 이렇게. 아, 친구들, 이거 더 만들어야 돼. 알았어. 한 판 더 만들어줄게요. 네. 잠시만요.
감자봉지 모의 라이브 느닷없이 핫케이크 만들기. 잠시만 이거 한 판 다 걷어내고서 할게요. 사랑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 이거 봐 제대로인데? 칼라? 그지? 칼라 제대로죠 친구들? 그죠? 완전 맛있겠죠? 이제 이거 건질까요? 네 그러면 1차로 다 된 거는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거 봐! 좀 모양이 약간 여기 위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요? 쌓아볼까요 이렇게? 이건 맨 위에다 얹으자. 그지? 와우 이거 봐 이거 봐 어떻게 짠 짠. 어머 이거 탔어 살짝 괜찮은데 먹어도 돼. 오치 와우 핫케이크 리얼하다 그지? 친구들 핫케이크 구워가지고 이렇게 5단으로 쌓았어요. 5단으로 엄마 조금 이따가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잠시 요 앞에다가 두고 네 앞에다가 두고 먹지 않아요 지금? 네 먹지 않아요. 보이게 놓을까요 친구들? 어떻게 하면 보일 수가 있을까? 안 되네. 그냥 여기다 놓을게요. 잠시만요. 자 그럼 핫케이크 한 판 더 굽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이 좀 뜨거운 것 같지만 팬아 너무 뜨거우면 핫케이크 다 타거든. 오마이갓 껐어요 이제 됐어 된 것 같아요. 이제 기름을 살짝 넣고 기름이 없으면 다 달라붙어 타요. 자 이제 핫케이크 한 판 더 만들겠습니다. 짠 동그란 핫케이크 동그란 핫케이크 맛있겠다. 동그란 핫케이크 맛있겠다. 핫케이크 맛있는 핫케이크. 친구들 핫케이크도 맛있고요 팬케이크도 맛있어요. 편식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핫케이크 팬케이크보다 더 달 것 같아 엄마 생각에. 그렇지 않을까? 잘 모르겠지만 왠지 느낌상 뭐가 뭐보다? 팬케이크보다 핫케이크가 더 달 것 같아. 맞아?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도 몇 개야? 몇 장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이에요? 이제 이거 반죽은 여기다 됐으니까 여기다 놓고요. 아니요 남았는데 아 아니에요 친구들 이제 이렇게 해서 핫케이크를 두 판 구워가지고 토핑해가지고 완성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 같으니까 조금 약간 들어서 친구들 이렇게 조금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오 엄마 똥손 어떡해 터졌어 그래도 맛있어. 맛만 있으면 된다네. 그지? 네 자 이거 뒤집어 볼게요. 슉. 우와 제대로인데 칼라 제대로인데 짠. 사실 이거는 많이 안 익혀도 살짝 겉면이 있고 조금만 익으면 어머 어떡해 진짜. 아 못하는 건 똥손이니까 똥손이지. 아니 엄마가 사실 지금 여기 라이브라서 이거라서 그래. 저기 우리 키친에 가서 하면 엄마 더 잘해. 짠. 자 이게 무슨 동태전 모양으로 됐는데 잠깐만 이제 다 된 것 같지 않아요? 네 이제 여기다 건질게요. 시식이는 시식. 근데 토핑. 아 토핑. 네. 토핑. 제일 예쁘게 된 거 제일 위에다가 올려야지. 그래야지 나머지가 다 예쁜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않을까? 하나가? 아니야? 이거 몇 층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넷, 다섯. 이거 몇 층이야? 하나 넣어줄까? 하나가? 거기 올려줄까요? 응. 짠. 좀 열어줘. 네네, 잠시만요. 자, 이제 메이플 시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시럽. 근데 우리 과일 토핑부터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맞다. 네. 엄마는 버터 올릴 거예요? 아, 엄마는 버터 올릴게요. 네. 친구들, 네. 위험하니까 꼭 같이 하면은. 네. 네. 엄마 버터 할 거면 이거.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다 잘 저는 넣으시고. 이거입니다. 아, 과일 안 올려요? 과일? 아, 맞다. 과일? 자 여기 친구들 보이게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 보이는구나. 자 이렇게 요 앞으로 갖다 주세요.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감자공주 이모는 버터도 조금 올려보도록 할게요. 버터 하이 헤이 하이 버터 올리고 난 얼굴 모양 봐봐. 아 그렇네. 눈코입을 만들었어요. 딸기하고 오렌지로. 아 그리고 네 여기다가 아 버터가 떨어졌다. 얘 웬일이니?
녹아가지고 지주주 풀렸어. 네. 네, 사랑이 지금 토핑하고 있습니다. 메이플 시럽도 뿌리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보여줄게요. 완성됐으면요. 네. 너무 많이 너무 달아요. 짜잔! 보이세요? 맛있는 핫케이크 완성! 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아까워요. 네, 앉아서 드세요. 여기 앉아. 그죠? 앉아서. 앉아서 이렇게 드시고. 제일 위에 있는 과일을 먹으니까 엄청 달아. 엄청 달아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저도 여기다 토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딸기 토핑 들어갑니다. 딸기 두 개. 또 오렌지 두 개. 그리고 이모는 여기다가 견과류를 좋아하니까 이모 이런 거. 피칸도 얹고, 아몬드도 하나 얹을게요. 피칸 두 개 할까? 피칸 두 개. 이렇게 해서 메이플 시럽 뿌릴게요. 아, 지금 사랑이 먹방 엄청 많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이 맛이야? 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진짜 스튜디오 엄청 열악하네. 짠! 메이플 시럽 조금만. 팬케이크 맛있어? 핫케이크 맛있어? 맛있어. 똑같아? 응. 아, 진짜? 엄청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요?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감자무지 이모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 보인다. 그치? 카메라 삐쩍하게 되는데. 네, 친구들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정감이 있지, 그치? 네. 네, 그럼 이모도 팬케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 손 씻고세요, 화장실 가서. 네. 자, 사랑이가, 이모랑 같이 만든, 핫케이크. 지금부터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겠죠? 핫케이크 위에 토핑을 딸기랑 오렌지랑, 이모는 피칸, 견과류 좋아하니까 이렇게 넣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친구들, 저도 한번 네. 다시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친구들, 저도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딸기하고 여기 오렌지를 같이 토핑을 찍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어요. 맛있어. 달콤해요, 엄청. 매일 먹고 싶은 맛은 아니에요. 왜냐면 달기 때문에. 근데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먹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번엔 피칸 견과류랑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견과류는 그 아주 좋은 식물성 지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먹으면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지는 않는 게 좋아요. 그죠? 먹어볼게요. 맛있다. 역시 엄마는 피칸 들어가는 게 맛있는 것 같아. 근데 딸기도. 커피 한 모금 마시면 딸기겠다. 네. 친구들, 이거 나눠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우리 같이 만들면 재밌는데, 그죠? 혹시 친구들도 내일 도전해보고 싶으면, 내일이나 아니면 주말에 엄마 조금 한가하실 때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친구들도 같이 한번 만들어보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감자공주 이모 라이브에서 사랑이와 함께, 핫케이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잠시만요, 사랑아. 네네. 이거 뜨거워요. 어디 가면, 이거 가 말로 하는 엄마 갖다 주지. 단물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감자공주 이모의 라이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엄청 목이 퍽퍽 지고. 목이 말랐어요? 네. 자,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굿나잇 인사하려고 합니다. 네. 댓글창에 이름 올려주시면 이모가 잘자라고 인사해줄게요. 언제 끝나? 네. 우리 라이브는요 9시에 끝나요. 9시. 9시에 우리 친구들 다 자러 가야 되죠? 나도 이제. 네, 맞아요. 나도 언제. 네, 김빵덩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안녕히 주무세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연우가 입맛 따시고 있었어요. 연우야, 내일 맛있게 먹어. 네, 그 다음에 민우야, 지우야 먹고 싶어요. 내일 엄마가 재료 사오신다 했어요. 맛있게 만들어서 드세요. 네, 그 다음에 송현정님 만들고 있어요? 진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대박이다. 실행력이 짱이신데요? 네, 그 다음에 진주님 이모 옷 예쁘고 잘 어울려요? 고맙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좀 밝은 컬러로 입어봤어요. 네, 그 다음에 이모도 사랑이도 사랑이 언니도 잘 자요. 진주님 안녕히 주무세요. 네, 그 다음에 민준이는 붕어빵 핫케이크 만들고 있어요 지금. 붕어빵 핫케이크라는 게 있나봐. 맛있겠다. 맛있게 만들어서 먹고 치카치카 잘하고 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김빵덕님 서예린이요. 아, 혹시 아가 이름이 예린이에요? 맞나요? 예린아 잘자. 네, 그 다음에 혜리도 안녕 잘다 잘자. 혜리야 혜윤아 안녕 잘자라 굿나잇. 네, 그 다음에 또 연우 생일이었어요. 어제 연우 생일이었구나. Happy birthday to you. 연우야 생일 축하해. 자, 그 다음에 10월달 생일. 맞아요. 사랑이는 생일이 10월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빵덕님 예린이라고 했죠? 전주에 한번 와주세요. 맞아요. 전주 너무 좋아요. 이모 되게 좋아해요. 전주. 예린아, 이모가 전주 가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네, 가윤이도 내일 핫케이크 만들 거예요. 네, 맛있게 만들어서 드세요. 네, 민우 지우 가족 예배 드리러 가요. 세상에,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민우야 지우야 예배 잘 드리고 잘자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은혜랑 엄마랑 같이 주말에 만들어 볼 거예요. 은혜야 맛있게 만들어. 어머님 네 화이팅. 혜윤아 혜리야 혜윤아 혜리야 잘자. 네, 그 다음에 유승아 잘자. 자러 갈 거예요. 치카치카 자라고 자자. 안녕. 그 다음에 지원님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하랑아 잘자. 굿나잇. 오야스미 나사이. 도현이도 지금 가시 뺐어요. 도현이 지금 가시 뺐어요. 무슨 가시를 뺐을까? 궁금하다. 생선가시인가? 네. 그 다음에 초이초이 가윤이도 잘게요. 가윤아 잘자. 사탕 먹고 잘자. 이거 안 돼. 사탕은 사랑아. 사탕은 안 먹어야지 이제 그만. 그러니까 친구들. 친구들 먹으면 보여만 준다고? 근데 사탕은 너무 많이 먹지 마. 먹어요. 치카치카 잘하고. 맛있게 먹고 양치하고. 양치하고 자요. 그래요. 맞아요. 양치 잘하고 자요. 네, 그 다음 연우야 잘 자. 네, 그 다음에 군산도 와주세요. 혜리야 군산. 화이팅 화이팅. 군산도 너무 좀 멋있는 도시죠? 네. 그 다음에 하랑이 아침이구나. 아니 하이 굿모닝. 은혜야 잘자. 잘 가봐. 네, 그 다음에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 한번 볼까요? 오디오 클립은 댓글이 안 올라오고 있네요. 맞아요. 자, 이모의 그 다음 라이브 공지하겠습니다. 자, 다음 라이브 공지할게요. 잠시만요. 짜잔. 다음 라이브는 언제냐면 지금부터 2주 후 4월 29일 목요일 저녁 8시 목요일 저녁 8시에 다음 라이브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우리 친구들도 그동안
라이브 2주 동안 이모 못 보지만 2주 후에 목요일에 라이브 할 때 더 재밌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나도 잘 자. 유나야 좋은 꿈 꿔. 네, 군산 시 와용 혜리가 그랬어요. 그래요, 이모도 가고 싶어요 군산시. 군산에 가면 혜리 만날 수 있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모 좋은 꿈 꿔요. 이현이가, 이현아 잘 자. 우리 이현이 좋은 꿈 꾸고 코 잘 자. 키도 쑥쑥 커져라. 뿅. 네, 맞아요. 자, 이모 라이브는 앞으로 3분 후에 종료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자세요. 좋은 꿈 꾸고. 나는 인사할게요. 그래요, 사랑이도 인사하러 오세요. 네, 사랑이도 인사하러 오세요. 이쪽 가까이 오세요. 네, 오늘은 우리 사랑이 덕분에 핫케이크도 만들어보고 재밌게 라이브 잘했어요. 사랑아 고마워. 응? 친구들 잘자. 사랑이도 이제 씻고, 그치? 목욕하고 숙제하고 그리고 자야지. 네, 너무 늦게 자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아니야, 나 9시에 자. 무슨 9시에 자? 아니야! 아 진짜. 아, 사랑아 너 어저께 그저께 이빨 빠졌지 여기? 찍어놔봐, 얘기해줘.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사랑이 8살이라 여기 앞니 이갈이 하고 있는데 이가 빠졌어요. 이가 막 흔들려서 이모가 이렇게 싹 빼줬더니 쏙 빠졌어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반갑고, 네, 이모는 다다음 주에, 라이브는 다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잘 자요. 안녕. 안녕. 아니, 엄마를 때리면 친구야, 잘 자. 해야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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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사랑아, 잘 자. 나도 이 빠졌어. 이랬는데, 유승이가. 지원님,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친구들, 안녕. 잘 자. 네. 네, 이모의 다음 라이브는 2주 후입니다. 네, 이모 좋은 꿈 꿔요. 이현이가, 이현아 좋은 꿈 꾸고 잘 자. 안녕, 안녕, 안녕. 혜리야 잘 자. 9시 됐습니다. 정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모 라이브는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와줘서 정말 고맙고요. 이모가 다다음 주 목요일에 다음 라이브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사랑이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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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이브 종료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잠시만.